예, 안녕하세요. 포스펙스 대표를 맡고 있는 김홍진입니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내외 백신의 개발 동향을 살펴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백신을 자급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 팬데믹 현상은 과거에 중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세에 그 이 패스트가 유행하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인 70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건 피터 브레이라는 사람이 이 그림에서 보이듯이 그 당시 얼마나 패스트가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지 처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데믹 현상은 20세기에 와서 신종 플루가 아닌 스페인 독감에 출현하면서 1918년에 약 전 세계에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1917년에 그 1차 세계대전 때 2천만 명이 죽었는데 그보다 훨씬 2.5배나 많은 사람이 죽었죠. 우리는 한국에서도 조선 총독부의 기록에 하면 그 당시 780만 명이 한국 인구에 있었는데 17만 명이 죽었던 것을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시피 스페인 독감이 얼마나 그만큼 강탈했는지를 보여주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나라에도 한국에도 2000년대 들어서부터 백신이 보급되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각종 감염성 질환이 증가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역 미질스라든가 수두 바리셀라, 그 다음에 2009년대 신종 플루, 그 다음에 수두 A형 간염, 옷꽂이 이렇게 그 감염성 질환이 백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 2000년대에 와서 우리가 신종 전염병이라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사스와 그 다음에 신종 플루, 메르스, 코비드-19이 되겠습니다. 이 사스의 경우는 2002년도 발생할 때 치사율이 한 10% 정도가 됐습니다. 2009년도에 신종 플루가 발생하면서 치사율은 1%입니다. 160만 명 정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사율은 1%가 됐죠. 자, 그 이유는 그 당시에 타미플루라는 약이 있어서 그 치사율이 굉장히 낮았던 거고요. 그 후에 2012년에 메르스라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죠. 메르스라는 것이 중동에서 발생하면서 34%의 치사율을 나타냈습니다. 자, 금년에 발생한 이 코비드-19은 11월 15일 기준으로 5,800만 명, 지금 뭐 6천만 명이 넘었겠습니다만은 치사율은 2% 초반이 됐겠습니다. 자, 이 코비드-19을 봤을 경우는 치사율은 굉장히 낮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전염 병원성은 굉장히 낮은 반면에 이 감염력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전파가 많이 증가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백신을 볼 것 같으면 기존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전통적인 트레디셔널 백신이 있고 그 다음에 차세대 백신이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시 첫 번째 라이브 어텐유트 백신은 그 바이러스를 약독화 시키신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뭐 그 MMR 같은 백신이 생백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액티베이티드 백신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처럼 바이러스를 불활화시키는 백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이트 컨주게이션 백신은 예를 들어서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 뇌수막염 백신 등이 여기 해당이 되고 톡소이드 백신은 TD 백신 같은 파상풍이라든가 디프테리아 톡신을 불활화시켜서 만든 백신 되겠습니다. 리컴비넌 백신은 뭐 비염 백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최근에 와서 이제 차세대 백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DNA, RNA 백신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으로서 화이자나 모더나가 RNA 백신이 나오고 있죠. 이 같은 것이 그 차세대 백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컴비넌 바이럴 벡터를 이용한 것은 뭐 역시 코로나 백신으로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것이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해서 항우를 발현시켜서 나는 백신이 되겠고요. 저에게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VLP 백신입니다. 이 VLP 백신은 바이러스의 그 외형을 그대로 모방해서 만든 그 백신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VLP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했고 차세대 백신이 가장 VLP를 선호하냐 보면 과거에 그 백신은 불활화 백신이 주로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바이러스를 그 열을 가하거나 포르말린 처리해서 구조를 망가뜨려서 되는 구조가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항원성이 많이 떨어져서 백신 효율이 떨어집니다. 또 한 가지 라이브 바이러스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차폐 시설이 필요하고 위험성이 세이프티 임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서브 인식실 바이러스의 일부 항원을 사용하게 되는 건데
이 백신의 경우는 그 항원을 일부만 사용하기 때문에 면역성이 떨어진다는 장점성, 강력한 면역 보조제인 어주벤트가 있지 않고서는 백신의 효과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극복하기 시작한 것이 최근에 나온 것이 VLP 백신입니다. 자, 이 VLP 백신은 여기 화면에 보이다시피 오른쪽에 네이티브 비련과 VLP와 외형은 똑같습니다. 단지 그 안에 유전자가 없어서 세이프티 문제는 해결이 되고 항원성이 높아서 가장 백신에서 이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그 전자현미경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은 맨 우측에 그 상단에 보면 HPV VLP 백신 백신 나왔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RSV 백신, 밑에 B형 관련 백신, 인플루엔자 VLP 백신입니다. 자, 이것이 이 3차 구조를 만든 이 VLP 백신이 가장 우리가 좋아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T세라, B세라 면역을 잘 유지시키는 항원 에피톱이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한 예로서 그 VLP 만드는 그 과정을 볼 것 같으면은 바이러스 유전자의 캡슐 유전자를 그 바른벡터에 넣어서 트랜스포메이션 시켜서 그 리액터에서 키운 다음에 정제하는 과정을 말하면 이것이 파이널 프로덕트로서 바이러스 유사입자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한 예로서 HPV 백신, 그 휴먼 파피로마 바이러스 백신을 볼 것 같으면 RNA나 메이저 캡슐 프로테인을 클로닝해서 발현시켜서 세포 내에서 캡슐 형태로 된다면 이것들이 모여서 VLP의 3차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서 보다시피 이 그림 보다시 이 백신에서 효과를 받으려면 이 3차 구조가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찌그러지거나 이종 단백질을 하면 백신의 효율성을 떨어지겠죠. 자, 이 산업적으로 볼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게 호모 제니어스에게 항상 일정하게 일관성 있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쟁이 사업을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워서 VAP가 가장 백신으로서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런 만드는 과정에서 제조상의 어려움 때문에 이것만 극복하려면 가장 좋은 백신 후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VLP 백신이 상업화에서 나온 것을 볼 것 같으면, 자, B형 간염 백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HPV, Human Papillomavirus 백신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그, 머크라는 회사에서는 효모 발현을 위해서 가다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GSK에서는 인섹트셀에서 서버릭스라는 백신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E형 간염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도 있고요. 자, 현재는 아직 상업화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시장에 나오지 않았지만, 임상 진행 중인 것이 인플루엔자, RSV, 노로, HIV, 레비스, 말라리아 백신들이 임상 중에서 향후에는 이런 VLP 이용한 백신들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살펴봐서 이 VLP가 백신을 좋다는데 자, 이게 왜 좋은지 장점을 살펴볼 것 같으면 일단 1번 백신과 달리시 항원에 VLP가 면역세포에 결합을 보면 굉장히 그 리셉터에 굉장히 잘 달라붙습니다. 들어가서 항원을 잘 노출시키는 이런 장점이기 때문에 면역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다른 면역 보조제가 없더라도 충분히 면역을 유발시킬 수가 있어서 굉장히 이상적이라 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VLP의 이 표면에다가 새로운 신규 에피토프를 붙이는 것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백신으로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조 과정에서 라이브 바이러스가 아니라 리컴비넌트를 프로틴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성, 세이프티 이슈가 해결이 되고 빠른 시간 내에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VLP 만드는 것이 동영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 바이러스 캡슐 프로틴이 발현이 돼서 이 캡슐 모이드 형태가 돼서 이것들이 모여서 360개가 모여서 이 구형을 만들게 됩니다. 원래는 이 진짜 바이러스는 이 안에 유전자가 있습니다만은 이 VLP는 유전자가 없이 빈 공간으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차 구조를 이런 VLP 만드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봤듯이 이 VLP 만드는 과정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그 전 세계적으로서 VLP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글로벌 회사들을 볼 것 같으면 노바티스, 미국 노바티스, 노바백스, 그 다음에 레디바이오텍, 한국에는 포스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그 VLP 만드는 기술로서 인정받고 있는 데가 이제 그 미국의 노바백스가 쓰겠습니다. 이거는 VLP를 이용해서 RSV라든가 인플루엔자 백신, 코로나 백신들을 만들고 있죠.
자, 이노바백스가 얼마나 기술력을 인정받았냐면 그 지난 7월 달에 코로나 백신을 만든다고 해서 미국 정부로서 우리나라로 1조 9천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VAP 만드는 기술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결국은 백신의 향후에 VAP를 만드는 백신이 경제에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포스백스라는 회사가 HB9 바이런트 백신을 이 VLP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어서 현재는 그 임상 IND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죠. 이게 세 가지가 주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바이러스를 인액티베이션 것이 중국의 시노팜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서 임상 3상이 거의 끝났고요. 그다음에 단백질 베이스라는 것이 미국의 노바백스가 임상 3상도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해서 아스트라,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가 옥스퍼드 대학과 함께해서 임상 3상에서 95% 효과가 뭐 있다, 70%다 이런 말들이 있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그 뉴클레오타이드 백신은 RNA 백신에서는 그 모더나라든가 그다음에 파이자앤 바이오테크가 해서 임상 3상이 끝나서 그 12월 달 또는 1월 달에는 시판이 돼서 백신을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 글로벌 백신의 시장을 볼 것 같으면은 자, 우리가 11% 연 11%씩 성장해서 예, 2017년에는 330억 달러이던 것이 자, 10년에 2028년은 1030억 달러로 증가됩니다. 이것이 연 11%씩 증가된 것은 백신의 수요가 그만큼 증가되게 되겠죠. 자, 이것이 증가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 백신하면 주로 예방 백신을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예방 백신을 넘어서 치료 백신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백신의 시장은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 보시겠지만은 최근에 이 코로나를 팬데믹 현상이 벌어져서 예방 접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어서 치료보다 예방 접종이 중요하다 해서 예방 접종 프로그램이 계속 강화되면서 백신은 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백신을 만드는 회사 보면은 전 세계 글로벌 볼 것 같으면 그 중에 이 네 개 회사 머크, GSK, 파이자, 사나피, 파스트레가 메이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130개의 약 파이프라인이 백신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현재 보면 여기 보다시피 머크, GSK, 파이자, 사나피, 파스트레 이 회사들이 현재 그 80% 이상을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회사들이 20% 15%인 것을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쪽으로 글로벌 기업의 그 네 개 회사로 편중되는 것은 백신을 개발한테 그 다른 회사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현상이 되고 있죠. 자, 전 세계 백신의 시장을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그 한 10개 중에서 가장 5개가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뉴모코칼 폐렴 백신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장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대 DTP, 인플루엔자, 캔서, HP 백신입니다. 자, 이것이 그 28년인가는 그만 순위가 바뀌어서 특히 DTP 백신과 캔서 백신은 굉장히 10% 이상씩 증가되고 있고요. 자, 여기서 그 HP 백신도 그 10% 이상에서 약 그 9빌리언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지역별로 우리가 백신을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요. 그 노스 아메리카라든가 유럽이 한 60% 정도로 주 메이저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에서는 그 중국과 인도가 급성장해서 12%, 13%의 성장을 해서 백신의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한국의 대한민국을 볼 것 같으면은 현재 한 1%인 것이 2.2%로 증가 추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 백신 시장이 증가되는 이유는 앞에 있지만 이 팬데믹 현상, 지금 저 코로나처럼 이런 팬데믹 현상이 되면서 백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백신을 연구하는 이런 그 제조하는 기술이 계속 발전해서 백신의 딜리버 시스템이라든가 어주벤트 등이 이렇게 그 개발이 되면서 백신의 시장은 경제 늘어날 것입니다. 그다음에 과거에는 우리가 백신을 주로 유아, 소아 같은 그 청소년을 백신했다면 앞으로는 성인 백신도 확장이 돼서 백신 시장은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무엇보다 각 정부의 면역 프로그램이 예방접종 프로그램이 강화돼서 백신 시장은 더욱더 증가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그 백신 시장 2017년도에
그 경쟁이 상당히 5,700억 정도로 경쟁이 낮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백신을 작업하자는 것이 점차 늘어나서 계속 그 플랜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20년에 볼 것 같으면 백신이 28개의 백신 중에서 약 20개가 작업하자 70%가 백신이 작업화됐습니다. 앞으로 향후 HPV라든가 DTaP, MMR 이런 백신들이 작업화되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국내 그 NIP 프로그램에서 나와 있는 백신을 볼 것 같으면 아까 했지만 수입에 의존하나 작업자주 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BCG 백신, B형 백신, DTaP 백신 등등의 파상풍 백신 등이 있고요. 자, 여기서 보면 휴먼 파퓰러바이러스 HPV 백신이죠. 자, 이게 그 현재는 꼭 작업화가 돼야 되는데 현재 그 머크 MSD 회사에서 가자시나인 전량 수입이라고 할게요. GSK가 서버릭스가 전량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도 이 백신을 작업하기 위해서는 개발 파이프라인들이 볼 것 같으면요. 가장 많이 진행된 것이 그린크로스, 녹십자가 되겠습니다. 녹십자에서는 현재, 그, 셀컬처 베이스 인플루엔자 백신 임상 3상에 진행되고 있고요. DTA 백신, BCG 백신 등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LG 케미컬, LG 화학에서 6가지 타입의 그 믹스처 백신이 진행, 일상이 됐고요. 뉴무코벌 백신 이상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 포스펙스라는 데가 맨 밑에 있는 이 포스펙스가 HPV9 발런트 백신을 예방 백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인데요. 자, HPV 백신 9 발런트 백신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냐 하면 이 HPV 백신이 시장성을 볼 것 같으면 계속 증가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 약 그 34억 달러 된 시장이 24년에 61억 달러 그리고 28년에 91억 달러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급속히 증가되는 이유는 자 우선 HPV가 감염되면 여성에 관한 자궁 경부암을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여성 남성할 것이 인후암이라도 항문암 생식기암을 일으키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그 HPV 백신은 여성만을 맞는 자궁경부암 예방으로 맞습니다. 지금은 남자, 여자가 다 맞아서 그 자궁경부암이나 인후암이라든가 생식기암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백신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OECD 국가를 시작해서 이 HPV 백신은 NIP 백신, 다시 말해서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서 그 국가에서 무료로 놔주게 돼 있죠. 자, 한국의 경우는 그 2가나 4가가 지금 현재 그 무료 예방 백신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OECD 국가들은 국가를 맞추고 있습니다. 일부 나라에서 미국, 영국을 비롯한 일부 나라에서는 그 HPV 국가 백신을 NIP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한국도 조만간 몇 년 안에 국가를 놔주겠고 현재는 여아 12세만 됐는데 여아 남아를 함께 동시에 맞추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우리가 그 HPV 백신이 2가나 4가, 서바릭스와 가다실 4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국가가 처음으로 허가 받은 다음에 그 증가되면서 지금 그 2016년도에 벌써 2019년도가 보면 처음에는 그 우리가 410억이 된 것이 매년 60% 이상씩 성장이 돼서 작년에 본 것 같으면 655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4년 후 같으면 1,100억 정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가다실 라인, 빨간 색깔로 보이는 이 가다실 라인이 63%씩 매년 증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가나 사건은 시장에서 유출되고 국가가 됩니다. 근데 이 국가를 머크라는 회사가 단독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래서 11조의 시장이라면 경쟁은 큰 거죠. 자, 이것을 그래서 한국에서는 국산화시키자는 것이 그 노력이 되고 있고요. 자, 이 가다실 라인에 볼 것 같으면 머크에서 만든 것은 휴모르에서 19가지 항원에서 면역 포즈를 써서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포스백스라는 회사가 여기서 국가 9발런트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자, 이 항원의 그 순두를 보여주면서 얼마나 9가지가 잘 됐나를 보여주는 그 사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엘라이저로 해서 배치별로 해서 얼마나 잘 적합한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자임으로 찍었을 때 얼마나 잘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퀄리티를 나타내는 사이즈 칼럼으로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 정부에서 이 그 바이오에서 R&D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야, 그 중에서 우리가 그 보건산업증원, 그다음에 과기부, 농식품부에서 1,800억 정도를 가지고 이 세계 기관에서 지원했습니다. 전체 R&D 이 바이오 헬스 기업에서 한 18%를 차지하고 있는데 향후로는 백신이 되는 것이 더 정부의 투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그 백신을 만드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이 백신은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일반 케미칼들과 합성의약품과 달리 구조라든가 이런 것이 복잡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규정이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가 있죠. 자, 그중 그 하나는 얘기가 자, 임상을 백신하게 되면은 규모가 합성의약품과 달리 두 배에서 훨씬 더 많은 숫자를 내서 만 명까지도 임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제조 과정에서 그 CMC 자료를 만드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이 아니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합성의약품의 바이오약품 만들 때 우리가 전임상부터 시작해서 임상 1, 2, 3상에서 허가를 받게 생산하게 되는데 가장 어려웠던 문제의 백신은 이게 임상 대상자가 성인이 아니라 주로 소아, 유아이고죠. 그래서 임상 환자를 모집할 때 가장 어려움이 이 백신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국내 백신 산업에서 우리가 가장 문제점을 알고 있는 것은 국내 시장의 마켓 시장이 너무 규모가 작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로 외국에서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자, 우리가 이것을 국산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프리미엄 백신을 개발해야만이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충분치 않은 이런 국내 시장을 떠나서 해외로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정부적으로서 우리가 이 백신을 산업 발전시켜서 정보해야 될 수 있는 것이냐 하면 R&D를 전략적으로 잘 서포트를 해줘서 국내를 떠나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시장이 되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백신을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그 R&D를 하는데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금을 감면을 시킨다든가 규정을 좀 더 완화시켜준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나가려면 WHO PQ 같은 시스템을 저희가 활용해서 글로벌하게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백신 산업이 될수록 정부에서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줘야만이 이 백신을 국산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서 오늘 그 발표를 마치겠고요. 여러분이 또 개인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